안녕하세요. 해연유학원 대륙쌤입니다. 자, 오늘은 싱가포르 조기유학 문의 주시는 분들 중에서 가장 관심이 많은 UWC의 지원 일정 및 시험 일정에 대해서 싹 정리하도록 할까 합니다. 우선은 UWC 학교에 관한 설명을 먼저 짤막하게 좀 드릴게요. 자, UWC 설립은 언제 되었냐? 지금 현재 UWC가 자리하고 있는 도보 캠퍼스라는 자리는 원래 영국군 자녀를 위한 세인트 존스 스쿨이라는 학교가 자리했던 곳이었습니다. 근데 1971년도에 영국군이 싱가포르에서 철수하면서 그 자리에 UWC라는 이름으로 개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학교의 창립자는 싱가포르에서 국부라고 칭하고 있는 리콴유 전 수상께서 설립을 주도하셨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아시아 최초의 IB 디플로마를 받아들인 학교라 보시면 됩니다. 아주 그건 의미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1971년도에는 도보 캠퍼스가 설립이 됐고 2008년도에 이스트 캠퍼스가 오픈하였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두 개의 캠퍼스를 운영 중에 있고 아무래도 도보 캠퍼스를 부모님들이 더 선호하시는 것 같습니다. 지원 시에는 듀얼 캠퍼스로 지원이 가능하고 대신 이스트 캠퍼스로 지원하신 분이 일단 입학을 하고 나서 도보 캠퍼스로 전학하는 것은 사실상 좀 어렵다고 보셔야 돼요. 이상하더라고요. 이걸 좀 막아놨습니다. 현재는 모르죠. 나중에 풀릴 수도 있겠죠. UWC 같은 경우는 대략적으로 저희가 파악했을 땐 두 가지 경우로 나눕니다. 첫 번째는 비영어권에서 지원하는 경우, 즉 국내 고등학교, 국내 아이들이겠죠. EAL 또는 러닝 서포트가 필요한 경우로 하나 나누고요. 또 하나는 영어권에서 지원하는 경우로 나눕니다. 여기서 말한 영어권은 제주 국제학교라든지 싱가포르 국제학교인 케이스에 여기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먼저 비영어권에 지원하는 경우를 말씀드리면 1차 원서 마감일은 쭉 끌고 와서 11월 초에 원서 마감을 합니다. 매해 마감을 하고 비영어권이라고 판단이 된다면 테스트 및 인터뷰를 언제 보냐? 1월 중순 이후에 일정을 잡아서 시험을 봅니다. 결과는 3월 말에 발표를 하고요. 2차 원서 마감일은 11월 초에 내가 놓쳤다 하더라도 2월 초까지만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인터뷰 및 테스트가 2월 말, 결과 발표는 3월 말에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비영어권에 지원하는 학생들의 케이스고요. 두 번째 케이스는 영어권에서 지원하는 경우로 말씀드리면 1차 원서 마감일은 동일합니다. 11월 초입니다. 11월 초에 원서 마감을 하고 인터뷰 및 테스트를 11월 말에 바로 진행을 합니다. 이 학생들은. 그리고 12월 말에 결과를 발표해 주죠. 2차의 경우는 어떻게 진행을 하냐면 2월 초에 원서 마감을 하고요. 그리고 인터뷰 및 테스트를 2월 말에 진행을 하고 결과 발표는 3월 말에 이루어집니다. 이런 식으로 나눠서 진행하는 것을 저희가 좀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궁금한 건 여기서 중요한 거는 UWC가 왜 위와 같은 선발 방식을 불리하는 이유입니다. 왜 불리하는 것 같나요? 저 생각에는 결국엔 영어 실력입니다. 단순히 서류상에 드러나는 부분 이외에도 실제 시험과 인터뷰를 통해서 우수한 학생을 선발하고자 하는 학교의 의도가 있다라는 거죠. 자, 두 번째 입학 시험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사진에 보시면 섹션 1, 섹션 2가 나눠져 있는데 섹션 1의 경우에는 객관식 시험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저희 나라 학생들이 좋아하는 객관식 시험입니다. 파트너 리딩 어세스먼트 컴프리헨션 퀘션 내용으로 한 45분간 시험을 진행합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기본적으로 국제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은 어렵지 않게 풀 수 있는 수준이지만 그렇다고 쉽게 볼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그래서 어쨌든 섹션 1에서는 저희 학생들 정도라고 한다면 충분히 좋은 점수를 내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라이팅 태스크인데 라이팅 시험이에요. 쉽게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서 어떤 문제들이 나오냐면
내가 평소에 좋아하는 친구가 있다면 왜그 친구가 좋은지, 그리고 그 친구가 너가 생각할 때 좋지 않은 일을 하자고 했을 때 너는 어떻게 할지를 작성하기 바랍니다. 이런 문제가 나와요. 참 쉬운 것 같으면서 어렵죠. 저 내용을 나름 논리적으로 써야 됩니다. 자, 유치원생, 초등학생도 써야 됩니다. 물론 짧게 나오죠. 그래서 요즘은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초등학생 저학년, 즉, 그레이드 5 밑으로는 어떻게 진행을 하냐면, 학생이 쓴 거를 보여줍니다. 시험 감독관에게 스크린으로 보여줍니다. 쭉 보여주고, 그 스캔본이나 스크린샷을 이메일로 전송하는 방식을 쓰고 있습니다. 세 번째, 자기소개서, 퍼스널 스테이트먼트를 작성하셔야 됩니다. 자, UWC의 경우 자소서를 원서상에 기재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건 시험 개념은 아니지만 작성해서 제출을 하셔야겠죠. 원서상 기재할 자기소개서의 내용이 질문이 39가지가 나옵니다. 너무나도 학생들에게 관심이 높은 학교예요. 정말 다양한 질문 중에 유의미한 질문 몇 가지 예를 들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나옵니다. 자, 첫 번째 어떤 내용들이 있냐면, 학생들이 관심 분야와 개인 취미, 사회 활동과 성취 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기록하고 의견을 필요할 수 있는 자기소개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라는 질문도 있고요. 이런 질문의 답변은 준비된 상장이나 관련 서류가 있으면 가장 좋은 답변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두 번째 많이 나와 있는 질문 중에 하나는 UWC에 입학하고 싶은 이유와 UWC에서의 생활을 어떻게 잘 해나가고 싶은지에 관해서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는 내용도 있고요. 또 이런 내용도 있어요. 대학에서 공부하고 싶은 코스나 직업은 무엇인가요? 라는 질문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면 이 39개 질문을 저희 학생 관리 카드에 적어서 쭉 부모님한테 드립니다. 작성해서 오시죠. 근데 그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본적으로는 첨삭을 진행을 하지만 그래도 저희는 대필은 하지 않습니다. 그게 저희의 원칙이에요. 내가 못 쓰더라도 학생부 써오라고 합니다. 만약에 저걸 영어로 쓰지 못하는 실력이라고 한다면 굳이 UWC에 지원할 의미가 없어요. 자, 근데 써왔습니다. 부족합니다. 당연히 부족하지만 거기에 저희가 기본적인 첨삭은 진행을 합니다. 그렇다고 너무 화려한 첨삭을 진행을 해서 입학 사정을 봤을 때, 아니, 초등학교 6학년짜리 이런 단어를 쓴다고? 오케이, 너 내가 인터뷰 때 확인할 거.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정확하게는 아이가 쓴 용어에 크게 벗어나지 않게끔 저희가 도와드린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다음으로는 입학 신청비인 학비, 기숙사 비용을 이렇게 좀 화면에 띄워드릴 거예요. 자, 어플리케이션 피. 데이 스튜던트라고 해서 그런 학생들은 615불 내셔야 되고요. 듀얼 캠퍼스로 지원하는 친구들은 1230불 내야 되고요. 거기에 보딩 스튜던트로 가는 친구들은 825불을 입학 신청비로 내셔야 되고요. 만약 입학을 다 진행해서 오케이 사인을 받고 등록을 하시게 되면 등록비가 싱가포르 달러 4900불, 그리고 1년 등록금이 싱가포르 달러로 4만 불에서 4만 8천 불 정도 나가고요. 보딩 피는 34,500불 정도 나갑니다. 자, 요 정도 비용 안내해 주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아이비 디플로마 점수를 좀 언급을 해 드릴게요. 2020년 기준으로 아이비 평균 점수가 38점입니다. 아주 대단한 점수예요. 이거는 예상 점수가 아니라 파이널 점수예요. 또 저희에게 유의미한 숫자는 뭐냐면 570명이 시험 봐서 38점이라는 거예요. 대단하죠. 그리고 40점 이상을 저희가 고득점자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그 고득점자들이 비율이 40.5%입니다. 어마어마하죠. 아주 놀라운 결과입니다. 자, UWC 싱가포르의 경우 아이비 평균 점수, 명문대학교 진학률 기준으로 볼 때, 아시아권에 있는 영국 학교 중에서는 단연 탑 오브 탑이라고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매 입학 문의를 주시는 분들이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현재 코비드-19 형국에서도 저희 쪽으로 꾸준히 입학 인원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이에 저희 해원유학원에서는 입학시험 대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요. 입학대행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물론 누구나 지원을 해서 합격할 수 있는 학교는 아닌 것 같습니다. 충분히 준비를 하고 스케줄링을 한다면 그만큼 입학 확률을 올릴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